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그 증상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운동장애가 주요한 증상입니다. 이외에도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같은 운동과 관련이 없는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는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처럼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병일수록 병 자체보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에서 한약의 강점은 질환의 치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병을 가진 환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인적인 접근법과 이를 위한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